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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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님. 대사님. 지금 아침에 지금 아, 예 무슨 기도 중이셨습니까? 요 아픈 중생들 지금 제도 받아 놨고 예 그래가 조상들 챙겨내 가지고 예 뭐 제도 지내고 오분에 그래가 뭐 그 조상님들 막 저 금년 왕생 할 수 있도록 예. 예 아침에 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아유 예 잠시만요. 지금 그 대사님께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네네. 건강 발언, 네네. 치유 발언 네네. 기도 중이셨군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 많이 옵니다. 예,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이렇게 지금 급하게 서둘러 온 것은 네네. 어제 저희 방송에 네. 이재명 새가 죽었다. 요 대사님 이곳 수행하시는 토굴 앞에서 그 작은 새 한 마리 죽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에서 일부가 그 새가 어떻게 이재명 새가 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분 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저 느낌으로 예. 그 이야기했는 거고. 그리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무너진 아마 도미노 증상 예. 예 그런 느낌이고 그런 무너진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저 지금 문다이에 예 문다이에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어제 음주 운전으로 그 힐타 호텔입니까 전에 그 용산에 그 아, 이태원에 그 아, 거기 참사가 아, 나고 이태원 거기가 네네.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맨 그 자리 아닙니까? 예. 해밀턴 호텔에 거기서 그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던 그곳이죠. 네, 네, 거기에서 예. 또 어제 음주 운전으로 또 그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역사일을 네. 대선 지금 저도 지금 급하게 사실은 이렇게 네. 지금 쫓아온 것은 네. 다름이 아니라 네. 바로 네. 저희 방송은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네. 팩트를 체크하면서 그 네.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막연한 방송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의 팩트가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잠시만요. 네. 네네. 아 대사님 나가신 김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르신 네. 김에 제가 지금 급히 오느라고 네. 아침 공연도 지금 바로 문다의 사건 때문입니다. 네네. 문다의 사건이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팔공 교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네. 앞으로 계속 불길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그동안 팔공 교사님의 방송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세가 죽었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 80 대사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예언과 관계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난 방송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제가 지금 찾아뵌 것은 바로 문다혜 사건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새벽에 속보를 보고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저도 달려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아침 공연을 좀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저도 목이 예 마릅니다. 대사님 일어선 김에 청국장 한 그릇 제가 할수 있을까요? 자, 예. 일어나 보시. 저는 물을 시원하게 이래 마십니다. 우리 박사님은 잠시 좀 조금만 주십시오. 네.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대략 두 스푼만 주시죠. 예, 네네. 양을 좀 적게 해서. 예. 오늘은 소금 저는 예, 대사님 소금을 치시고 저는 원당으로 주십시오. 네, 좀 달게 저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냥 뭐 시원하게 넘어가네요. 대선님 오늘 이제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리를 잠깐 옮겨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대사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언 하나하나가 정말로 쪽집게처럼 적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도민현상이 일어난다. 줄줄이 사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아직까지 무슨 검찰에서 소환 조사가
추석 이후엔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추석이 지금 지난지도 꽤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대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갖게 됐지요. 그런데 바로 5일 새벽에, 어제 새벽이죠. 네네. 문다혜 씨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이죠. 그 호텔이 지난번 참사. 네. 바로 그 대참사가 있었던 그곳. 네. 현장 아닙니까? 네. 그곳에서 이제 억울하게 가슴 아픈 영혼들이 떠들어온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분 그 영혼들이 어떤 주화를 부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뭐 저는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는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가슴 안 아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 한마디로 거기는 한 귀신놀이라 외국 제가 보기에는 귀신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나는 데가 계속 납니다. 아 그렇죠. 아 그 참 그게 저도 역사, 참 역사. 운전하다 보면은 그렇지. 예,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그 표지판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 그렇게 조심해야 이건 네, 표지판을 네. 세우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의아했는데 그거 예를 들자면 그곳에 떠돌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있어서 네, 그런 네. 어떤 조화를 부리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 귀신의 조화인가요?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도로에도 그렇게 도로공사에도 그렇게 그렇죠. 예. 거기 주의를 해라하는 말이라요. 예. 그러고 거기에서 술을 먹다가 보니까 대리운전도 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안 부리고 그리 자기 정신이 아니지 술을 먹다가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막 귀신의 조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럴수록 그 더 조심하고 해야지. 문다희 씨가 더 조심해야 됐어야 되는데. 근데 왜 하필 또 왜냐면 지금 문다희 씨가 사는 곳은 양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네. 경남 양산. 근데 경남 양산에서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태원 해밀턴에서 해필이면 부산 해운대일 수도 있고 양산과 가까운. 그렇지, 그렇지. 부산의 서면일 수도 있고. 부산의 광복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남포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그 서울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은 강남일 수도 있고 신촌일 수도 있고 홍대 앞일 수도 그래, 있고. 그 하늘에서 제가 보기에 보이주고 약한 보이주는 것 같습니다. 저 느낌에. 예. 그래 왜 이까지 와가지고 거기 저 한테 참사난 힐타 호텔 거기 참 아 힐타병 해밀턴 해밀턴 네. 호텔 그 지금 국민들도 한테 가슴이 많이 아픈 장소 아닙니까? 예. 그 호텔이 예.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갈 때는 자기가 본인 죄를 지으면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거기 왔다 갈 경우에 아마 귀신의 조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귀신의 조화다? 네네네. 옛말에 귀신이 조화를 부린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귀신이 그 조화를 뭐, 부린다. 그 영가들의 그 예. 한편으로 하면 뭐 우리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함으로써 예. 뭐 이해도 안 되는 분들이 요새 귀신이 어딨노 하고 가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제가 도미노 현상 하고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예. 그래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도 뒤에는 아직 그 양파 까듯이 탁 놓을 거라예. 예. 예. 민주당 그 자체가
국회의원도 옳은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리 뭐 제가 누구를 이렇고 저렇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이제 양파 까듯이 이제 다 드러나고 제 집구는 못 산다 카듯이 다 그런 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가 단순하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한게 아니고 사고까지 났다고 제가 보도를 본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음주 운전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지,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귀신의 조화다. 그러니까 네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상태였다면은 사실은 귀신의 조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음주운전은 근데 음주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귀신이 조화를 부린 것이다. 뭐 그렇게 네,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네요. 이래 보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 들고, 한때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때, 예.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혼동기로 거거든요. 빠져들었죠. 네네. 예.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좀 우리가 그때 하늘에서 보여준 저의 느낌이고, 세월호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예, 단원고 맞지? 안산 다른 곳이요. 예, 안산. 네, 거기 수학여행 예. 가고 이럴 때 거기 얼마나 저 젊은 학생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데서 방송에 고맙다고 저번 방송에도 좀 고맙게 뭐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파국할 일 예. 아닙니까? 가슴 네, 아프다. 우리 국민들 안타깝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그런데,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귀신의 조화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 다, 본인께서 예, 본인께서 거기 고맙다 뭐 얘들아 이런 표현을 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예. 영혼들이 다, 순간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그 귀신들의 조화에 의해서 그렇지, 그래, 제 정신이 예, 아니지. 순간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영혼들이 참, 눈을 못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말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사요, 역사. 세월호 그 희생자들 학생들 그 방명록에 뭐 고맙다라는 문장을 썼다라는 거나 또어 그거 역시도 비상식적이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든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을 5년 하면서 지금 나라가 땅이고 집이고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 넘습니다. 네, 이게 돈 말이 100억 됩니까? 벌락하면은 1억 벌락 하더라도 힘드는데 거기 땅이 자기 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땅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진짜 거기 다그뭐 모든 게 하늘에서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유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 말 한마디로 도민의 정상 예. 이제 막 넘어가는 거막 넘어가고 양파 까듯이 이제 나오는 거라요.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입니다. 네. 우리 대사님께서 귀신의 조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세월호 참사도 참 억울한 희생이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역시도 굉장히 억울한 네. 죽음이죠. 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에 그런 귀신의 조화가 일어났고, 딸은 딸.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앞에, 바로 그곳 현장에서 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네. 정말 귀신의 조화가 아니면은 두 부녀가. 우리 맞아 다 가잖아요. 제가 예. 이야기하는 게 뭐 내가 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저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예. 그 일단 그 뭐 하늘의 메시지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거 뭐 그 뭐 알아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참새도 어 참새간다 새도 요 죽었는 게 그렇게 이재명한테 내가 정치생활 하면 죽었다고 하면서 캐내기 그 정치적 사망을 사망, 말씀을 주셨고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이 보여줬다라는 네네, 거지 않습니까? 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뭐 네 역사일. 시청자 여러분, 80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예언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방송의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그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면만, 한 방송만 보고 이렇게 뭐 새의 죽음과 이재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대사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지키면 예. 지금 다 고스란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다가 예. 맞아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이야기도 과거의 방송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저도 놀라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대사님께서도 놀라십니까? 예, 저도 이야기하고 그래 보니까 이 다 그렇게 맞아다가니까 저도 예. 놀랄 것 같아요. 예. 대사님이 놀라실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 역사.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지. 하여튼 뿌린 대로 거듭는다 하는 애 속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아버지 예. 예를 들어가 왜 그 조상들이 공덕을 이래 쉬고 이래 함으로써 제가 이래 이 상담을 해 보면은 예. 조상들 공덕을 쉬운 분들은 보면은 그래도 뭐 다 그 뭐 그 복을 받고 사는데 예. 공덕이 없는 분들이 또 전생에 업이 있고 이런 분들이 참 사는 게 좀 좀 안타깝게 사는 분들도 있고 몸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돈도 좀 없어가지고 자기 조상을 죄를 지내고 싶은데 이제라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저렇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참. 네. 대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죄라는 말씀 네네. 그게 일종의 천도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조상 천도제. 천도제라고. 근데 이제 어제 네. 그 이재명 새가 죽었다 방송을 통해서 그 새의 장례식을 치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새의 장례식을 치러주신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새의 이재명 새의 천도제를 지내줬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렀던 게 천도제를 치러줬다. 네네. 그것과 일맥상통하군요. 네네. 이재명이 아니고 그 새, 말 그대로 새 아닙니까? 예. 그래. 그 하늘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새를 위해서 극락왕생해라고 제가 어제 내가 판문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 행위 자체가 네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장례식이 되지만은 네. 어제 스님의 그 의식을 통해서 그게 천도제가 된 거군요. 네네. 새의 천도제가 된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네. 역사이로 하여튼 그것도 새한테 생명으로 이 새로 태어나가 살다가 사람이나 새나 안 그렇습니까? 예. 생명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그래 죽은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예를 들어 누가 밥 묻어 주면은 그 길 도로가이고 쓰고 하잖아요. 예. 그게 참 보기가 좀 그렇고 그 좀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래 살다가 죽으면 자기 장례식 누가 후손들이 자식들이고 그런 거를 원하고 많이 안 합니까? 그래 맹세도 새는 자기가 뭐 그 새들끼리 이래 천도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예, 한번 인간이 그래도 이 우주에서 최고의 인간이 최고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또 제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 내몰라라 하고 그런 것보다 제가 이래 도로가 가더라도 이 사슴이고 있잖아요. 예. 사슴 간다 그 동물들 죽고 그 노루 노루도 뭐, 있는 거 예. 하여튼 그 죽고 그뭐 하여튼 그래 많이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저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 뭐 예. 노루뿐만 아니라 뭐 도로가 토끼든 예. 뱀이든 네. 뭐 아침에 고슴도치든 네. 쪽집이든. 네. 저 우리가 팔공산 쪽은 산이기 때문에 예. 그 야생 동물들이 많이 네, 다니다가 야생동물이 로드킬 많이 당하죠. 네. 예. 밤에 나와가지고요, 차에 예. 받쳐가지고 죽은 그런 거. 그러면 읍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다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내가 그 도로공사인데 전화 가다 보면 그 있고 이러면 예. 어떤 부위에 어떤 시점에 있으니까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치워주고 또 적게 또 전화합니다. 아, 치웠습니다 하면서 예. 또 그렇게 가고 갑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때까지 해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역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역사. 네. 문다희 씨의 그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대사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 네, 들고 있고. 그 문다희도 한데 그 김모주입니까? 그 가수. 그것도 음주로 해가지고 김호중. 김호준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예. 그거는 귀신의 조화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오늘의 말씀은 네. 문다희 씨의 음주운전은 귀신의 조화다. 네. 그 하필 아마 안그 그러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그렇지 앞에서 예. 맨정신으로 그렇게 그 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그저 느끼 자기가 그런 거다알 거예요. 본인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도 압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역사 가족들도 이 이름을 방송을 볼 걸로 봅니다. 저희 네.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네. 대통령과 문다희 씨도 저희 방송에 구독자일 그렇지만 수 있습니다. 네. 두, 어제 그래도 그거 불행은 불행이고, 네, 또 맞습니다. 그분들을 좀 위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네, 문재인 사과의 대통령과 문다희 씨에게 또 위로의 덕담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막그 모든 게 안된 꿀떡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 이재명 대표님도 어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면은 예. 그 저는 일이 없습니다. 하긴 거짓으로 살고 남을 속이고 그 눈속임으로 지금 그래 한마디로 죄를 받는 거라요. 죄를 받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 수사도 받고 잘못했는 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다희는 딸 아닙니까? 예. 아버지가 뿌린 대로 거두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게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자식이고 후손께 다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복을 짓고 기도를 하고 다 그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상님들을 다 이래 친견을 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예? 그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예, 문다예. 김대의 언제 그 와이프도 예, 김정숙 여사. 예, 그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한 벼가 익으면은 고기가 예. 숙이듯이 예? 고기가 아니고 예. 고개입니다, 고개. 네. 예. 예, 머리를 숙이듯이 예. 숙여야 되는데 그뭐다 하늘의 조그저저 메시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저 느낌에는 예. 자, 대사님, 정말로 역사 놀랍습니다. 이름을 역사 이름을 놀랍고요. 역사 이름을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새해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재명 새해 죽음에 천도식,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이름 역사 이름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